뜨버가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그런 길 어디 없나? 그럼 여기 어떨까? 불암산의 수려한 자연과 생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불암산 둘레길로 안내할게. 오늘 가볼 지역은 서울 노원구 화랑대역에서 출발하는 불암산 둘레길. 나무와 바위가 많고 경관이 좋은 불암산 입구부터 불암산 속에 있는 인공호수 제명호, 경치가 수려해 학이 찾아드는 곳이라는 학도암, 가슴 깊은 곳까지 확 트이는 불암산 정상까지. 자, 지금부터 출발해볼까? 이번 코스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시작돼 화랑대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좁은 비포장길을 조금만 걷다 보면 기찻길이 하나 나올 거야. 어? 정말 기찻길이 있네? 진짜 기차가 다니는 곳이가? 아니, 이곳은 경춘선 철도가 있던 곳으로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고 그냥 풍경처럼 남아있게 됐어. 도심 속에 이렇게 작은 철도가 있으니 어때? 굉장히 운치 있지? 우와, 기찻길에 낙엽과 눈이 있어서 더 멋있는 것 같대. 응, 지금은 기차를 볼 수 없지만 이 철길 위를 걷는 것만으로도 옛 향수와 멋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때 그 기차 가던 기차 소리, 그런 것도 이제 기차 소리 들어볼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지금 서울역에 가서 기차 타야 뭐 그냥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옛날 생각이 많이 나지. 경춘선 기찻길에 서서 운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면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 봐. 그럼 화랑대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화살표 방향으로 조금 더 이동해볼까?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데? 이번에 가는 곳은 바로 이곳, 공릉산 백쇄문이야. 공릉산 백쇄문은 불암산을 오를 때 시작이 되는 지점으로 화려한 문양을 자랑하는 거대한 문이 웅장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우와, 무늬가 참말로 아름답대. 공릉산 백쇄문을 지나면 소박한 그림이 벽에 그려진 예쁜 길이 하나 나오거든. 그럼 그 그림들을 구경하면서 길을 따라 걸어가 봐. 이 지나는 길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 억수로 특별해 보이네. 미술관에 와 있는 것 같대. 그렇지? 시골 어느 한마을에 와 있는 듯 정겨운 느낌도 들고 걷기에도 지루한 감이 없어서 참 좋을 거야. 그 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 다른 곳으로 가보자. 이야, 이 철경은 뭐고? 참 아름답지? 이곳이 바로 불암산이야. 불암산은 노원구와 경기도 남양주에 걸쳐있는 산으로 큰 바위로 된 봉우리가 많아 불암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 전설에 의하면 한양의 남산이 되고 싶었던 불암산이 금강산에서 이곳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됐고, 이 때문에 현재 서울을 등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불암산은 정상으로 향하는 여러 개의 등산로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둘레길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나무도 많고 경관도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으로 유명하지. 소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와 맑은 공기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선물해주고 있어. 맑은 공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대. 자, 그럼 이번엔 불암산 둘레길을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볼까? 이곳은 불암산에 있는 맨발길이야. 느릿느릿 맨발로 나무 사이를 걸으며 산이 주는 정기를 피부로 직접 느껴보고 정돈되지 않은 땅을 밟으며 발바닥을 지압해주는 거지. 이곳을 걸으면 자연과 한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야.
내도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저 길을 한번 맨발로 걸어봤으면 좋겠대. 그럼 억수로 건강해질 것 같대. 이 맨발길이요, 이게 겨울에는 이 땅이 얼어서 지금은 다닌 사람이 없는데, 봄서부터 늦가을까지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맨발로 다니면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또 여기 환자들이, 원자력병원에 환자들이 있어요. 그 환자들도 많이 이 길을 이용해요. 그러면 이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맨발길을 지나 나무가 많은 길을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볼까? 응? 여긴 어디고? 응, 여긴 불암산 조망대야. 이곳에 서면 쫙 펼쳐진 서울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서 가슴속 묵혀둔 고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 들 거야. 걱정 고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서울 풍경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지? 뒷산이니까 한 번씩 이제 매일 올라오다시피 하는데, 글쎄 제가 이제 가정주부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일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면 여기 올라오면은 가슴이 뻥 뚫려요. 어? 전망도 끝내주고. 불암산 조망대까지 모두 구경했다면 이번엔 색다른 공간으로 구경 가볼까? 색다른 공간? 어디로 가는데? 좁게 난 산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제명호로 가는 조그만 이정표가 보일 거야. 그럼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 봐. 바로 이 길이야. 어? 바로 여긴갑다. 진짜 산속에 호수가 있대. 산허리에 자리 잡은 작은 호수 제명호는 6.25 때 미군들이 판 인공호수로, 자연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고즈넉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호수야. 또 이곳은 사계절 언제 찾아와도 그 계절만의 아름다움을 머금고 있다고 하는데,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와 호수가 시원하게 해줘서 쉼터로 제격이라고 해. 특히 겨울이 오면 하얗게 얼어있는 호수의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어서 겨울 호수의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을 거야. 이야, 이런 산 속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는 게 억수로 멋진 것 같대. 보통 서울의 둘레길들을 걷다 보면 이렇게 호수가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없고 산길들만 걷게 되는데, 여기 둘레길을 걷다가 갑자기 호수가 나타난 기분이 굉장히, 어떻게 그 술집에서 누가 뭐 복권을 줬는데 그게 다음날 아침에 당첨된 기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횡재를 난 기분이고요.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 중에서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그 시 구절이 생각나는, 은유법이 생각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아름다운 제명호에 잠시 취해 있었다면 또 다른 공간으로 얼른 움직여볼까? 이번엔 어디로 갈지 억수로 기대된대. 산길을 따라 조금 더 걷다 보면 학도암으로 향하는 이정표를 만나게 될 거야.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 볼까? 크고 작은 돌이 박혀있는 산길을 올라가 보면 바로 이번 우리의 목적지인 학도암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학도암은 조선 인조 2년 무공대사가 창건한 절로 경치가 수려해 학이 찾아드는 곳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학도암이라 지었다고 해. 우와, 학도암의 풍경과 감나무도 운치 있대. 학도암은 법당 뒤편에 거대한 암벽에 새겨진 높이 13.4m나 되는 마의 관음보살 좌상으로 더 유명한데, 인자한 미소로 중생을 굽어 살피고 있는 마의 관음보살 좌상은 휴일이면 1,000명 이상의 등산객이 찾는 불암산의 명물이야. 자, 이번엔 또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다시 움직여볼까? 이번엔 또 어딜 구경하러 가노? 아주 멋진 곳이 더 남았나? 바위가 많은 조금 험한 산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불암산 정상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나오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좀 더 들어보면 불암산 정상이 눈앞에 보이게 될 거야. 이? 마지막 목적지가 불암산 정상이가?
아이고,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꽤나 힘들겠대. 응? 저기다, 바위 아이가. 올라가다 보면 거북바위도 만날 수 있어. 불암산 명소인 거북바위는 바위의 모양이 거북의 형상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해. 우와, 진짜로 영락없는 거북 모양이대. 자, 그럼 불암산 정상을 향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볼까? 이 계단을 열심히 오르다 보면 이렇게 불암산 정상을 만나게 돼. 우와, 태극기도 꽂혀있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이 풍경은 올라오면서 힘들었던 몸을 충분히 위로해주고도 남을 만큼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 이야, 진짜 멋있대. 불암산에 왔으면 이걸 꼭 보고 가야 하지 않겠노? 또 이곳에는 정상을 알리는 비석도 세워져 있어 등산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기에도 좋은 곳이지. 두박아, 우리도 사진 한 방 찍고 가자. 겨울은 우리 집 아파트에서 보면 여기가 설경이 다 보여요. 그래서 겨울에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겨울이. 그래서 겨울에 눈만 내리면 서로 여기를 올라 서로 먼저 올라와서 발자국 남기려고 경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불암산을 사랑해요. 겨울 날씨 치고는 아주 오늘 굉장히 푸근해서 산행하기 아주 좋은 날씨고, 우리 불암산 이 둘레길이 우리 저 산행하기에 아주 좋고 아주 좋은 이 코스라고 생각하고 아주 즐거운 산행이 됐습니다. 바위의 기가 좋은 산으로 알려진 노원구의 명소 불암산.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찾아보면 새롭고 행복한 에너지를 듬뿍 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럼 오늘 우리가 걸어본 길을 정리해볼까? 나무와 바위가 많고 경관이 좋은 불암산 입구. 불암산 속에 있는 인공호수 제명호. 경치가 수려해 학이 찾아드는 곳이라는 학도암. 가슴 깊은 곳까지 확 트이는 불암산 정상까지. 일상에 지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꼭 한번 걸어보세요.